사랑하는 요리인지는 알고 계시죠?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 팀장의 함부로 하는 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아니, 오늘 네. 저희가 이제 굴소스로 하는 요리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쯔유라고 해서 네. 일본 간장 있죠. 네. 갓조부시가 이렇게 우려진 간장일 거예요. 아. 그 모든 거의 맛간장처럼 이렇게 네네. 쓰여지는데 네. 마트에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없어요. 쯔유를 네,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 예. 갓조부시 향만 나면 되니까 네. 그 갓조부시 있죠? 잠깐만요. 여기 갓조부시가 가다레이너 포 네. 여기 이거 앞에 두고도 못 찾으시네. 요거를 네. 물에다가 이제 끓는 물에다가 이거 네. 넣어서 계속 놔두시면 안 돼요. 쓴맛이 난대요. 제가 또 해보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 물을 끓고 어느 정도 이 향이 배이면 그 물을 걷어내고 물을 더 넣어서 그 양과 간장의 양이 동일하게 맞추면은 쯔유처럼 맛있겠습니다. 아, 거기다가 닭고기를 닭고기인데 가슴살을 이때까지 쭉 썼었는데 네. 역시 또 닭가슴살이 없어가지고 닭 안심을 사봤어요. 예, 어떤 점을 어떻게 되는지 차이가 뭐가 있냐면 네. 닭 가슴살은 살이 그 이 조직이 치밀해서 그런가 네. 좀 덜 짠데 이거 아~ 같은 양을 넣어도 안심은 좀 짠맛이 나요. 짠맛이 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요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닭 아, 닭 가슴살로 넣어서 이제 굴소스 넣어서 볶음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네. 약간 그 생선의 그 향, 갓조부시 향과 이 굴소스의 달짝지근하면서도 네.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아~ 맛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하실 때 요게 월계수잎이거든요. 월계수잎. 예. 네, 요거를 이게 동네에서 하나 큰 통 이만한 거 사서 나눠 쓰셔도 되고 아. 이게 이 고기 삶을 때도 좋고 네. 여러 가지에 많이 쓰이는 아. 용도인데 저기 한번 사면 한 집에서 쓰기에는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저도 4년 전에 사서 냉동실에 있는 그거예요. 아, 4년 동안 냉동실에 있어도 괜찮아요? 네네. 바짝 마른 거. 이 월계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네, 그렇죠? 네. 네. 한번 해보죠. 저 뭐 할 거 있으면 좀 시켜주세요. 요거를 지금 제가 어제 한번 볶아 먹어봤는데요. 네. 살을 좀 이렇게 좀 작게 좀 썰어주시면 좋겠어요. 잘게? 네. 예. 보통 우리가 볶음밥에 햄 썰어서 넣잖아요. 네. 그 크기 정도면 될까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두껍게 크잖아요. 네. 요렇게 아. 쓸겁니다. 네. 고기. 네. 제가 좀 고기 좀 아는데. 네. 결을 결이 잘라지게 썰어야, 그죠? 네,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나중에 네. 먹을 때 네.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 해도 괜찮아요? 예,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라? 옆에다 할까?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쯔유라는 거 말고 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맛간장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쯔유가 없어서 네. 그 갓조부시 우린 물하고 그러니까 갓조부시 우린 물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진간장이라고 하는 거? 그쵸. 그거하고 진간장하고 섞은 거예요. 아 네. 됐어요. 지금 이제 밥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네. 몇 인분이라고 지금 담으신 거예요? 이거요? 1.5인분. 1.5인분? 볶음면 2인분 정도 되죠? 또는 1인분. 또는 1인분. 누가 먹느냐에 따라 1인분. 학교 막 갔다 온 고등학생 남학생이 먹느냐? 네. 다이어트 중인 어떤 여성이 먹느냐? 따라서. 여기도 양파가 좀 들어갈게요. 중국 사람들이 양파를 되게 많이 먹어요. 맞아요. 양파는 중국 음식 없죠. 네, 양파하고 녹차를 많이 먹어서 그 친구들은 기름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죠. 썰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양파를 되게 잘 먹네요. 이게 뭐 신혼부부를 위한 습을 제공을 할 때 양파 습을 준대요. 우리는 왜 귀가 귀를 주나요? 모르겠어요. 강장제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마늘을 먼저 준다고 하는데 뭐 양파도 효과가 있나 봐요. 양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요즘 즙도 내서 드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이것도 요리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게 좀 재료가 간단해요. 간단해요? 네네네.
이게 닭가슴살이 없으면 네. 이 닭가슴살이나 닭살이 없으면은 뭐 집에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를 아, 돼지고기 넣어도 괜찮아요? 네. 돼지고기도 이거는 그건 좀 두꺼우면 네. 돼지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돼지 고기를 좀 얇게 썰어가지고 김밥에는 사실 돼지고기는 잘 안 넣잖아요. 네. 그래서 넣으면 뭐 소고기를 넣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햄은 좀 많이 죄송해요. 네. 저희 집은 정크푸드 좀 좋아해요. 저희는 항상 그 찌개에 늘 그 돼지고기 항상 있기 때문에. 오! 칼로! 역시. 우리 팀장님이 감각 있으세요. 왜 하신 거군요. 후추. 네. 네, 후추 좀 뿌리고. 이게 간간히 하는 요리라 사실은 제가 끼워둔 스크립은 없어요. 방송 보신 분들이 넌 옆에서 짝다리 짓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순식간에 잘 하시니까. 예. 뭐라 그러세요? 아니요. 혼내주시려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넌 옆에서 짝다리 짓고 뭐 하는 거. 아니, 맨 마지막에 나중에 화면이 안 보여서 그렇지 맛있게 잘 드시죠. 아, 먹는 걸로? 네. 아, 굴소스는 역시? 요거는 조금 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 재료가 네. 양념이 되어 있고 짜니까. 아, 그리고 또 요리하고 다르게 밥은 또 너무 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넣고 굽는다. 굴소스 향이 참 좋아요. 네. 그리고 이 굴소스가 좋은 게 무슨 재료든지 그냥 굴소스 넣고 볶으면 어느 정도 맛이 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굴소스는 그 울록말 넣고 네. 걸쭉하게 만들어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저걸로 간해서 밥 볶아도 되고 네. 다른 재료도 볶아도 되고 네. 알아서 드세요. 알았어요. 네. 방금 갈 때도 있는데 알았어요. 네. 볶는 거는 그냥 뭐 네, 요대로 그냥 적절히 색깔은 이 예. 정도쯤 나시면 딱 적당해요. 두만 다 쓰셨죠? 네네. 색깔이 날 정도. 여기에서 색깔이 더 진하면 네. 맛을 안 봐도 짤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여기 이피디님 전화인데요. 사진을 바로 찍는 게 잘못 눌렀더니 에메랄드 캐슬의 발자국이라는 노래가 깔려 있네 이피디님. 예.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그 정말 네. 그 이거를 하실 때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네. 제가 이게 닭가슴살을 넣었다고 해서 닭가슴살 막 꼭 넣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네. 아까 스팸 또 드셔도 돼요. 우리 이렇게 그냥 네. 이거의 핵심은 굴소스로 밥을 볶는다라는 아, 거지 예. 그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닭가슴살이 들어가든 예. 소고기가 들어가든 그런 네. 뭐 집에 있는 남는 재료 그렇다고 해서 굴소스만 넣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팀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밥을 볶을 때요, 어떨 때는 좀 밥알이 떨어지면서 잘 볶이고, 어떨 때는 막 뭉쳐, 단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밥이 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밥을 한번 식혀가지고 하면. 네네네. 뭐, 맞아요. 중국집에서는 예. 밥을 되게 하면서도 예. 밥을 이렇게 식혀놔요. 아. 그, 저기,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예, 예, 예. 아,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고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뭐죠? 그 왜 소비자 고발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아 불만제로. 불만제로 그런 거에 보면 네. 막 이 암행 들어가서 막 하잖아요. 네. 중국집들 보면 막 채방 같은 데다가 남는 밥 그런 거 막 올려놓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습기가 습기가 없는 게 밥이 좀 잘 볶이죠. 아, 그 얘기는 맞네요. 그러면 한 김 빼고 네네. 약간 식힌 다음에 볶으면 더 좋다. 네. 자, 와, 끝났어요? 네. 정말 간단하네요. 예. 들어간 재료가 닭 안심 절여 놓았던 거, 네, 그리고 네. 청경채, 양파, 흰밥, 네. 그리고 굴소스 이렇게. 또 마찬가지지만은 청경채도 없어도 되고요. 네. 양파가 없으면은 파를 넣으셔도 반칸은 아, 없어요. 예. 맛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네. 꼭 그걸 넣어야 되는 건 없고. 네. 항상 요 굴소스라는 거니까 굴소스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굴소스 닭 안심 볶음밥 만들어 봤습니다. 향이 참 좋은데 향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저희 이 팀장이 함부로하는 요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의견 올리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프로그램 중간에 선물 아마 자막으로 나갔을 거예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